생각하기보다 어렵다는 일생일대의 거사가 이제 곧 시작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러고 있었잖아 당신이 웃어야 우리가 산다 최신 성일의 처절한 현장이 곧 공개됩니다 우리가 책임진다 여기는 MBC 문화방송 공개홀에 전국 각지 내로라 하는 명물들이 총 출동했다 오늘은 신인 개그맨을 뽑는 날 일단 뭐 참가자들의 외모에서부터 강력한 포스가 느껴지는데 몇 번째시요? 저요? 셀 수가 없어요 예 개그맨 시험 5년째입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꼭 붙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김찬 가고와 함께 1차 오디션의 막이 올랐다 일단 오디션장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하면은 주문할 것도 없이 열연이 펼쳐지는데 저마다 온몸 구석구석 감춰놓았던 끼를 일제히 뿜어낸 느껴져? 느낌 좋아요 위험해드나? 그러나 심사위원들을 웃기기란 한데 별따기 비장의 무기도 각지각색 일단 넙죽 철부터 하고 보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헛받고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그런가 하면은 처절한 몸부림도 이어지고 급기야 차까지 아우 아프겠다 저도 개그맨 시험을 여섯 번 떨어지고 일곱 번째 됐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하니까 막 닭살 돋고 아, 잘해야 되는데 나도 되게 많이 떨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공개하는 합격으로 가는 열쇠 이런 사람 꼭 떨어져요 목소리 작으신 분들은 좀 힘들고요 신사한탄만 하시다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떨어지시고요 100% 이런 사람들 꼭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죄송합니다만 잘 봐주세요 이러신 분들 이걸 공개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하면 떨어진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그 설기탄 지원자 선배의 합격 그 노하우를 슬쩍 엿보는데 인터뷰를 한 결과 두 번 낙방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인터뷰한 사람 떨어진다고 지금 본인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아쉽게도 이분은 명단에 없었다고 1차 오디션이 끝나고 50명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참가자들의 희비가 그 자리에서 엇갈리는데 날개 보이죠 날개 날개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날 듯한 이 기분 2차 문제 없죠 출근해야 돼요 이제 MBC에 한층 격렬해진 2차 오디션 들꽃들은 접전이 이어지고 낯겨둔 아이디어 정동원 잠시 후 놀라운 일 벌어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키가 190이야 머리만 쓰는 것으론 2% 부족하다 노래부터 막 춤까지 심사위원들의 눈길 한번 받을 수 있다면 망가지는 것쯤은 두렵지 않다 참가자들의 열연에 오디션장은 후끈 달아오르고 그 열기가 더한 만큼 심사위원들의 눈빛은 한층 매섭고 날카로워진다 오디션을 치르고 나오는 참가자들의 표정도 하나 둘씩 어두워만 진다 나요 긴장한 탓에 대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 생각 안 나요? 누구 저런 다시 힘을 내보지만 좀처럼 생각이 안 난다 과연 춤이라면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한치 앞도모르는 치열한 승부 그 결과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 눈빛을 보고 한번 뽑지 않았나 이런 생각 협박을 하셨나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MBC의 개혁기를 대표할 신인 개그맨들에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과제가 주어졌으니 분명 그분을 웃겨라 다름 아닌 선배 개그맨을 웃기기에 나섰는데 예고되지 않은 신고식에 선배들은 황당한 기세 과감한 신인 외세적인 몸짓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그러나 선배의 한마디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데 기호가? 너 얼굴 많이 무너졌다 자 이번에는 우리 차례 아니니? 하려면 안 된다. 하나 둘씩 속속 용기를 내본다. 선배들은 그저 대견하다. 원래 우리 둘은 14년 전에 데뷔를 했는데 진짜 비호감이라고 손꼽혔던 사람. 너무 비호감이야. 왜 자꾸 날 껴? 유감이니군요. 유감은 아니야. 아무튼 저 올 한 해 아주 많이 웃길 수 있는 거라. 하여튼 박명수 선배만 조심해요. 네, 말하는데 왜 막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프로 개그맨의 세계에 발도장을 찍은 신인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저 앞에 펼쳐진 넓은 무대 위에서 당당히 웃음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그래서 신인 개그맨들의 신나는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